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안녕하세요, 파핀현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저 파핀현준이 폭염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무더울 때일수록 TBS와 함께 TBS 라디오나 TV의 기상뉴스를 주목해주세요. 비상시를 대비해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본인과 가족 중에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웃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주 찾아봐주세요. 오래된 공동주택은 사전 변압기 점검을 통해 과부하로 인한 사고에 대비합시다. 지금까지 파핀현준이 알려드린 폭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올 여름도 TBS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